수원 원룸. 아, 수원 원룸. 수원 뭐 이런 데 원룸 많죠. 예. 원룸 무서워.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사는 문지영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제보자 지영 씨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가슴에도 오래 묻어둔 얘기이기도 해요. 일단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2015년에 23살 때 이제 수원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서 고시원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고시원이 좀 사정이 생겨가지고 문을 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제 돈도 별로 없었고 일단 신문을 좀 봤는데 월 15만 원이라 월세가 솔직히 말하면 그 동네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무보증금에 주인이 직접 이제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오, 너무 싸다. 무보증금에? 그래서 그냥 바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날 돈 드리고. 그때 만약에 그 집에 이사를 안 갔으면 난 지금 좀 다르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지영 씨가 가슴 속에 묻어둬야 했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 지영 씨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족 같은 단짝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3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윤정인데요. 둘 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시원을 전전하다 드디어 함께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 벌써 원룸. 같이. 넓긴 한데 좀 많이 낡았는데? 야, 이 정도면 호텔이지. 이 가격에 풀옵션이 어딨어? 응? 그렇지, 고시원에 비하면.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유, 아가씨 둘이 힘들겠네. 이거 좀 먹고 해. 아, 누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대기층에 사는 주인집 아주머니셨어요. 오, 좋으시네. 잘 걸렸네, 아주. 친절한 주인집에 안락한 집까지 친구랑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다만 서로 주 야간으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굴 보고 밥 한번 먹기 힘들었지만요. 그래서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그날 밤은 오랜만에 윤정이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보니까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려는 순간 아, 열지 마! 아, 깜짝아. 깼어? 나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겠는데. 그냥 열지 마. 이상했어요. 윤정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찝찝해서 더위를 참고 억지로 잠을 청했죠. 다음 날 퇴근 후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뭐지? 저희 방 창문에 사람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안 나. 집안에서 매캐한 탄내가 훅 나는 거예요. 오, 무서워. 왜?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왜 저희 집에서 나오세요? 아니, 집에 연기 나잖아. 콜센터에 불이 붙었나 봐. 아주머니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내가 빨리 봤으니까 망정이지. 정신 좀 하고 다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어딜 봐도 불이 난 흔적이 없었어요. 수상한데? 대신 새까만
슈퍼마켓 탄 잿가루 같은 게 바닥에 흩뿌려져 있더라고요. 뭔 짓을 했네. 무슨 짓을 한 거야? 뭐지? 싶었지만 이때는 그냥 앞으로 더 조심해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잘 몰라. 그런데 다음 날 이게 무슨 냄새? 아!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싱크대 아래에서 나더라고요. 뭐야? 싱크대 안쪽에 새까맣게 썩은 두부 한 접시가 놓여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두부? 두부 엄청 냄새나. 순간 어제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각났어요. 검은 비닐봉지, 매캐한 탄내, 썩은 두부까지. 조금 오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오니 윤정이는 오늘도 늦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윤정이가 수상. 그래서 저는 대충 씻고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부스럭 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행거 안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혹시 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래된 집은 그럴 수 있지. 낡은 집이잖아. 행거 안에 있던 건 윤정이었어요. 뭐야? 그런데 윤정이가 절 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썩은 두부. 그거 냄새가 엄청난데. 그걸 왜 먹어? 뱉어 빨리! 뱉으라고! 윤정이의 팔을 붙잡고 흔들고 막 때리기까지 하니 그러자 구역질하더니 다 토해내더라고. 대체 왜 그래? 너 대체 왜 그래? 어? 무슨 일인데? 지영아, 나 매일 밤마다 죽는 꿈을 꿔. 와, 꿈에서 내가 우리 집 행거 앞에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창문이 확 열리더니 새까만 형체가 들어와서 순식간에 칼을 꺼내 내 몸을 찔러. 그럼 난 비명을 지르면서 깨. 저기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아, 나 이 집이 진짜 너무 무서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형편에 이 집도 윤정이가 겨우 알아본 거고 당장 이사 갈 곳도 없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라도 그 집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안 나왔구나. 그냥 뭉갰구나. 그날 이후 윤정이 몸살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다며 일도 못 나가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일찍 퇴근 후 죽을 사서 집에 왔는데요. 윤정아, 나왔어.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박윤정! 너 뭐 하는 거야?
진짜! 야! 그 순간 윤정이가 털썩 쓰러졌습니다. 윤정이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옆을 지켰어요. 그러길 몇 시간 힘겹게 눈을 뜬 윤정이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이는 그날도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 일찍 누웠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새빨간 핏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싱크대 밑에서 창백한 두 손이 튀어나오더니 그 남자는 누군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져 사라졌나 싶어 스며시 눈을 떴는데 밑에서 핏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나타났대요. 그렇게 매일 밤 이어지는 끔찍한 괴롭힘에 윤정인 결국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게 됐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거 뭐 살겠어 이래가지고. 지영아, 나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 못 살겠어. 저는 윤정이를 겨우 진정시킨 후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윤정이가 싱크대 밑을 얘기하는 순간 그 아래에서 발견한 썩은 두부가 생각났거든요. 중요하지 마, 이상해, 맞아, 여자. 눌러뒀어. 그런데 아주머니 집 문에 새빨간 부적이 다다다닥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론 소금과 파치 마구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와, 뭐 있다. 아, 이 아줌마 뭐 알고 있어. 뭐 알고 있어. 그걸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문 열어보세요. 문 열어보시라고요. 아줌마, 그날 저희 집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 집에 뭐 있는 거죠? 미안해, 아가씨. 뭐 있다. 그리고는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장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닥치는 대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여는 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근처에 오래된 가게가 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집? 아니 설마 아저씨 거기 살아? 저 집에서 사람 죽었잖아. 그 젊은 남매가 살았는데 강도 살인이잖아. 남매가 강도한테 당했잖아. 젊은 남매. 윤정이가 집에서 봤다던 남자와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아, 맞네. 며칠 뒤 저희는 그 끔찍한 원룸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나와야지. 그런데 이렇게 끝이 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저와 윤정이는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지영아, 나 그 귀신이 계속 보여. 아유, 어떡구나. 윤정이한테서 매일 새벽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해. 너 언제까지 거기 갇혀 살 건데? 그날 밤 좋지 않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지영아, 윤정이가, 우리 윤정이가. 윤정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로요. 아이고, 힘들었구나.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로. 지난밤 윤정이에게 모질게 대했던 게 후회스러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만에. 저는 그렇게 윤정이를 보내고 수소문의 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마치 그것들이 윤정이를 데려간 것만 같았거든요. 제 무당한테 그 집 구조랑 이런 거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정확히 맞추시더라고요. 행거 뒤에 여자가 하나 있고 싱크대 밑에 남자가 있다. 억울하게 살해를 당해서 죽은 귀신인데 원념이 너무 강하고 한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안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다. 어머. 그 집에 더 있었으면은 친구처럼 너도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제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정이의 49제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새빨간 핏물이 흐르는 게요. 이제 제 차례가 온 걸까요? 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